안녕하세요, 이종호입니다. 네, 팀이 좀 요즘 3연패 기간이라 오늘 어떻게 해서든 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찬스가 왔을 때 좀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좀 좋은 타격을 해서 팀의 승리에 일조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. 이유리 선수 공이 워낙 좋아가지고 빠른 카운트에 승부를 내지 않으면 좀 저한테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카운트에 어떻게 해서든 승부를 내려고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달라진 건 없고요. 그냥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홈런이 나온 것 같고 나이 먹으면서 한 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또 웨이트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뭐 잡혔거나 아니면 뭐 펜스 맞았던 게 하나 두 개씩 넘어가다 보니까 홈런 수가 는 것 같습니다. 아니 뭐 이해가 안 하고 그냥 트레이닝 파트에서 워낙 저희 팀은 뭐 웨이트 쪽으로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는 팀이라 트레이너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찾아서 웨이트하고 또 운동을 쉬더라도 웨이트는 하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닝 파트에서 신경 잘 써줘가지고 좋은 타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너무 기분 좋고요. 제가 사실 전 주식을 안 하는데 형들한테 들어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왜냐면 그 화성이 형 팀에 타티스 주니어가 그렇게 있길래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렇게 수선했습니다.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멋있어 보일래 따라했습니다. 여러 가지 좀 맞췄는데 오늘은 또 다른 바지를 입었습니다. 오늘 약간 무키 배치 스타일로. 네. 오랜만에 육성원 들으면서 야구를 하게 돼서 재밌고 또 엔돌핀도 솟는 것 같고 네, 앞으로도 저희 선수들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선수들 다 이제 응원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내일 경기도 많이 와주시면 저희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. 네, 일요일 경기 꼭 승리해서 월요일까지 기분 좋게 휴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